자, 그러면 오늘은 질량, 파트 모델링 후 질량 측정하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이런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의 파일의 그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해서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유사한데요. 또 그렇기도 하지만 좀 약간 복잡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잡고, 네. 스케치 워크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탄젠트 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까지 다시 원위치 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3포인트 아크를 하나 챙겨주고요. 탄젠트한 원을 이렇게 하나 챙겨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는 그렸는데 사이즈는 한번 얘 각도를 주면서 한번 사이즈를 입력하면서 한번 얼만큼 사이즈가 큰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반지름은 19로 줬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20도로 부여를 했습니다. 각도가 20도가 되게 부여를 하고, 이 길이가 152mm로 엄청 기네요. 그럼 이제 쭉 늘어나겠습니다. 좀 다시 그려야 될 거는 같은데, 더블로 세 배로 늘어나니까요, 그건. 이렇게 좀 엉뚱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죠. 좀 키우면 되니까요. 여기는 탄젠시하게 놓았습니다. 또 여기도 탄젠시하고 여기는 R이 60mm가 되게 놓아줬네요. 그리고 여기도 탄젠시하게 되면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까지의 길이가 160mm가 되게 얘는 온도 호리젠탈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이럴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호리젠탈 메저 디렉션으로 놓고요. 요 길이가 160이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 이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 부분을 하나 딜리트 시켜서 중복된 거로 인한 문제를 좀 해소하고요. 얘는 160mm이고 얘는 152mm인데 여기서 일로 내려가질 않네. 얘는 60mm이고 여기가 120도고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01mm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01mm로 줬고요. 여기가 157mm네. 이게 160mm.
얘가 아유 92였고 뭐가 조금 수치 중에 안 맞는 수치가 일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가 152mm고 그걸 한번 체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수정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딱 맞게 약간 그렸었는데 약간 이쪽으로 여기가 이쪽으로 약간 온 거로 보여지네요. 스케치상으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호리젠탈 거리를 160으로 바꾸고요. 160으로 바꾸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고 101mm고 또 하나는 요 길이서부터 여기까지의 버티컬 길이를 157mm로 뒀습니다. 이 부분을 157로 좀 올려서 높이를 좀 부품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쳤고요. 여기까지 스케치를 마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해볼 텐데 여기를 스케치 워크, 패드하기에 앞서서 툴의 스케치 언리시스 오픈 루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클로즈드가 된걸 확인하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왔습니다. 여기 빠져나온 상태에서 패드를 그리는데 패드 퍼스트 리미트가 되게 해서 20mm를 패드를 올려주겠습니다. 패드를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가리키는 면, 여기를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다시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스케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원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교과서로는 여러분들 교재로는 248페이지에 그 자세한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그분을 교재를 참조해서 자세한 사이즈는 보시면 되겠고요. 홀을 하나 그렸으니까요. 홀을 요 윗부분의 홀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을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이 원과 컨센트리시티가 일치하게. 컨센트리시티가 이제 이거죠. 이게 원의 중심선이 일치하게 이렇게 주고요. 그럼 요 중심이랑 요 원의 중심이랑 요 호의 중심이 맞은 상태에서 요 부분을 서로 일치를 시키면, 코인시던시하게 시키면 이원 사이즈가 요 호에 맞게 요렇게 일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5가 두개 찍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컨센트리시티, 하나는 코인시던시를 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왔고요. 패드를 그려줄 텐데요. 패드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는 이유가 제가 하는 거를 따라서 사이즈도 제가 같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읽어드리니까요. 사이즈를 읽어드린 상태에서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저를 따라 하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기를 하실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44mm를 입력한 후에 OK를 클릭하면 위로 44mm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요면 있죠? 요 옆에 면이 있는데 요 옆에 면을 잡고 요 옆에 면 위에다가 뭘 그리려니까 요 면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하면 요 위에 뭔가를 그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위에 치수를 좀줄 텐데 치수를 어떤 호가 되게 치수를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올라가게 그려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쓰리 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서 스케치를 하나 해줬고요. 요 스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이 시메트리가 되게 하려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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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이 패럴리즘 여기 축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축을 하나 올리면 이 뭔가 얘를 미러링 시키기에 좋겠죠. 그래서 얘랑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를 먼저 선택해주고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시메트리하게 이렇게 놓으면 예, 요렇게 미러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축에서 요 축까지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12도를 줬네요. 그럼 여기에 각도를 12도를 주고요. 12를 엔터를 쳤습니다. 또한 요 축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도 12도로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아, 12도가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얘는 같이 부여하면 보라색으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80mm를 줬네. 요 원의 중심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80mm를 부여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랑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들뜬 상황이 됐죠. 그럼 이 옆면이랑 일치를 시키고요. 얘도 여기랑 탄젠시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호의 반지름이 25mm가 되게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25mm로 이렇게 부여를 했고, 여기도 요 점이 여기랑 코인시던시하게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길이가 있을 텐데요. 요 축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10mm가 되게 책정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다 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만 마저 선으로 이어주고요. 오픈 루프가 있는지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다 클로즈드 마켓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랭스에 20m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겠습니다. 패드를 눌러서요. 퍼스트 리밋에 20mm를 해주고 리버스 디렉션으로 해서 저쪽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교재 250페이지까지 완성된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mm가 만약에 패드가 이 바깥으로 됐으면 리버스 디렉션으로 하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패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면 있지 않습니까? 요면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해서 원을 하나 그려줄 텐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원을 임의대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와 여기, 요 호에, 요 지금 그려준 원과 호 사이에 컨센트리시티를 맞춰주고 지금 그려준 원과 호 사이에 코인시던시하게 맞춰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패드를 그려줄 텐데요. 패드를 퍼스트 리밋에는 40mm를 줬네요. 예, 교재로는 250페이지를 하고 있네요.
헤드를 선택해 주고요. 퍼스트 리밋에는 40mm. 그리고 모 버튼을 클릭해서 세컨 리밋 랭스에는 25mm를 선택해 주고요. 프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리뷰를 하나 해 주고요. 예.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홀을 더블 클릭해서 요 면을 한번 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홀은 이 스케치 베이스 피처스 다섯 번째 홀이라고 있죠. 그 부분을 선택해 줘서 여기를 선택해 주고요. 홀의 다이아메터는 20mm로 입력해 주시고요. 뎁스는 up to next로 바꿔져 있어. 블라인드로 되어 있는 거를 끝까지 뚫어라 하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다음번 부분까지 뚫으세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홀을 up to next로 이렇게 뚫어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홀을 뚫을 텐데, 이 부분에 홀을 뚫기 위해서 약간 얘를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요. 홀을 마찬가지 입력해서 여기를 넣어주시고, 다이아메터는 14mm를 입력해 주시고, up to next로 갔네요. 대신에 홀이 가운데가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사이에 컨셉트리시티를 맞춰줄 필요는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up to next로 뚫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맞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스케치북 벤치에서 컨셉트리시티가 맞게 좀 해주고요. 아, 맞았네요. 네. 그래서 OK로 나왔습니다. 네,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홀두 개를 잘 뚫었고요. 이번에는 엣지 플랫을 더블 클릭한 후에 레디우스를 22mm로 두고요. 엣지 플랫 드레서 피처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레디우스를 22mm를 해주고 한 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한 개의 모서리 중에 이 모서리가 해당되겠네요. 그 부분을 22mm로 엣지 플랫을 해 주었습니다. 네, 엣지 플랫을 해 주었고요. 요 부분도 엣지 플랫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 부분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한번 해놓고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엣지 플랫을 22mm를 해주고요. 나중에 질량이 혹시 안 맞으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엣지 플랫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홀을 뚫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 홀까지의 컨센트리시티를 맞춰주시고, 원점을 맞춰주고, up to next로 해서 14mm짜리 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모델은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적용하는 버튼이 업데이트 시켜주고 여기죠. Apply Material이라는 요 패널을 클릭해 주시고 재질을 이번에는 이 스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스틸은 여기 밑에 여기에 있고요.
T를 여기 써준다고 바로 여기가 활성화 OK 버튼이 눌러지는 건 아니라 그래서 파트 1은 이렇게 선택해줘야 이게 재질이 적용해서 이 밑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점 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툴즈에 보면 옵션즈라고 있어요. 툴즈에 옵션즈 들어가셔서 파라메타 앤 메주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너리지 스케일 옆에 유니트라고 있죠. 유니트를 선택해 주시고 랭스는 밀리미터로 해 주시고요. 랭스를 밀리미터로 해 주신 상태에서 밀리미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중에 이 매스를 그람으로 놨던 걸 킬로그램으로 이번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고 소수점은 두째 자릿수까지 되도록 했습니다. 그 OK를 클릭했죠. 이번에는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할 텐데 파트의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퍼티즈를 선택해주고 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19kg이 나오네요. 꽤 무거운 거기 때문에 kg으로 바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19 나왔는데 교재에도 10.19kg이 나와서 저희가 만든 부분이 이잘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한 것이 잘 맞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모서리를 선택해서 10.19kg이 된 것으로.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유니트를 부여할 때요. 툴즈의 옵션즈의 세 자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킬로그램의 자릿수, 이게 decimal places for read write numbers라고 있는데 얘를 세 자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part에 properties 가서 mass로 확인하시면 10.194kg 세 자리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만약 g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g으로 바꾸고 두 자리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얘는 그람으로 바꿔서 두 자리로 바꾸면 킬로그램으로 읽힌 게 10이 만이 되겠죠. 만190 얼마가 되겠네요. 어떻게? 파트 1에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마우스 3번 버튼 클릭해서 프로퍼티즈 가면 1194.25g.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이거를 읽었지만 읽은 킬로그램이 그램으로 바꿔서 정확하게 몇 그램인지 보게 되면 1194.25g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 이번에는 덴서티가 이게 7860kg per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스틸의 밀도가 볼륨은 지금 1.3 곱하기 세제곱미터로 되는데 볼륨을 그럼 밀리미터로 한번 바꾸면 볼륨의 이 부피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꼴이 되겠고요. 그러면 옵션스 가가지고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세제곱미터를 세제곱미리미터로 고쳐서 볼륨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우리가 모델링한 이 부분의 부피도 우리가 측정할 수, 부피는 변하는 게 아니죠. 얘가 알루미늄으로 됐든 스틸로 됐든 부피 값은 변하는 값이 아니죠. 그 부피는 1.3 곱하기 10의 6승 세제곱미리미터가 130만 세제곱미리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덴서티는 그대로 놓은 상태고요. 얘가 만약에 알루미늄으로 갈 경우 매스가 만보다 3배 정도에서 3만 그램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얘 스틸을 딜리트 시키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에서 얘를 알루미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밀도는
2.7g 퍼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놔주고 여기서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퍼티스를 재면 매스가 아, 3분의 1로 줄어들죠, 참.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아까 만 그람이 3만 그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3분의 1로 줄어서 3,514.8g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강의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스틸로 이루어진 자동차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부품에서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면접관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기존의 자동차의 바디나 샤시 부품들은 주로 스틸이나 아이언 그 부품, 강이나 철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밀도, 스틸의 밀도가 보통 7.86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것을 밀도가 2.7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알루미늄 합금이나 밀도가 1.8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마그네슘 합금 같은 것들로 소재를 경량 소재로 대체한다면 기존의 자동차 부품의 무게를, 자동차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연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